전원이 안 들어온다. 컴퓨터 입니다. 막 급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미니 PC 같은 초슬림 PC네요. 파워는 미니 파워가 들어있고. 아, 이런 케이스의 불편한 점이 파워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왜 이렇게 만들었지? 화면이 안 뜨는구나, 화면이. 얘도 파워가 좀 불안정한 것 같다. 근데 조금 앉아 계세요? 뭐예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었네요. 사실 컴퓨터는 아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파워 분량은 또 맞긴 맞아요. 아, 그래요? 예. 테스트하기에서 약간 이상 증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파워 지금 물려서 지금 바로 본 건데, 네. 화면은 뜨죠. 네. 예. 파워 교체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급하신가 봐요. 뭐, 아까 제 오전에. 제 컴퓨터여가지고. 아. 네.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이게, 얘는 초슬림 PC라 그러거든요. 완전 네네. 미니 타입의 네. 초슬림이라서, 네. 이런 미니 파워 이런 애들이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미들 타워, ATX 파워보다 네네. 내구성이 약해요. 더 잘 고장나요. 네, 잘 나가고. 이거 먼지라도 한 번씩 제거해주면 괜찮지 않나요? 접전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청소를 좀 자주 하면 네. 좀 덜 하긴 하죠. 가급적 청소는 그래도 좀 때에 맞춰서 좀 하면 좋죠. 예. 일단 오셨으니까 청소 좀 하고요. 네네. 파워 바로 교체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은 한 20분 정도? 자, 파워 교체는 끝났고요.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후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밑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코드를. 그리고 초슬림에다가 미니 파워를 넣고 거기다가 CD롬 넣고 또 요 밑에 또 하드디스크가 더 있고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보드를 드러냈어요? 보드를 아예 빼진 않았어요. 아, 빼진 않았어요? 네, 보드는 따로 안 빼고 그래픽카드랑 그냥 램하고 기본적인 것만 걔들만 뺐다 꽂았고요? 네, CPU는 제가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했어서 아까 저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네. 이제 바로 또 업무를 봐야 되는 분들이라서 네, 또 파워불량이나 24시간 계속 켜놓으니까요. DVR 저 기계가 파워가 고장이 그래도 오래 썼어요. 한 8년 넘게 쓰셨을걸요. 8년. 자, 한번 아, 안 켜진다 그랬죠? 예. 아, 안 켜지는 게 더 일이네. 왜 안 켜져? 아예 진짜 안 켜지네? 예,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다 추가인가? 아니 헐 안 켜지다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그렇죠. 뭐 켜줘야 뭐라죠. 켜줘야 뭐라 그러는데 켜지질 않네. 아, 저 파워 테스트 할라래도 저거 빼려면 이리부터 저 어떻게 빼지? 그러면 어차피 케이스하고 그 아까 뭐 바꾸신 거지? 쿨러는 바꿀 공랭 쿨러하고 케이스는 바꾸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네네. 그래서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쿨러 쪽은 근데 써보지도 다 바쁘네요. 그러네요. 이게 언제 했다 그랬죠? 올 1월 달에 했다고. 1월 말에. 그렇죠. 1월 달에 했다. 쿨러를 넣어서 2월 달에 조립하고
문제 있어서. 한 달 동안 못 쓰고 막 시름시름 핥다가. 예, 유통사 웬보드 문제인 것 같다 해서 유통사 직접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케이스가 좁긴 좁아요, 진짜. 네, 딱죠, 많이. 네, 케이스가 좁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마음 걸로. 먹고 좀 더 큰 걸로. 아, 네네. 보드를 일단 어찌됐든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그래서 시간을 너무 하게 쓰셔야 돼요. 보조 커넥터에 못 빼요. 이 상태에서 뺄 수가 없어요. 암만 제가 손가락이 얇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빼지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못 빼요. 이거 빼려면 쿨러를 빼든가 어차피 테스트 해야 되니까 보드를 드러내자. 그러네, 진짜 전원 안 들어온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케이스에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주문하고 보니까 드래프트 엄청 싸가지고 다. 들어왔다. 됐지? 들어왔지? 그렇지, 들어왔지. 들어왔어. 아, 허리야. CPU를 제가 일단 탈부착을 했기 때문에 네네. 보드에서 새로운 CPU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자주 뜨는 것도 문제 있어요. 예, 이거 지금은 제가 탈부착을 했으니까. 예. 작업. 바이오스는 초기화 됐죠? 네. 그리고 배터리 교체했으니까요. 날짜는 풀렸고. CPU 일단은 탈부착을 했고요. 서버 컴포넌트는 안 발랐어요, 지금 아직. 네. 또 뜯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 상태에서 네. 쓸 거예요. 네네. 예, 한 뭐 여러 번 뭐 리부팅도 해보고 재부팅도 해보고 또 윈도우도 설치 다시 해보고 네. 다른 SSD 돌려서 윈도우도 깔아보고 돌려볼 거고요. 뭐 이상이 문제가 있다면 보드나 아까 말씀하신 CPU 쪽일 거고 이상이 없이 잘 돌아간다면 CPU 들뜸이에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보자. 그럼 일단은 이 하드디스크 지금 이 시게이트 1테라가 있는데 요게 지금 이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요. 네네. 그죠? 그냥 블루스크린 뜨면서 네. 그거 다시 재부팅하라고. 그러니까 그 블루스크린이 증상에 따라서 원인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네. 사실 이렇게 하드만 딱 가져와서는 그 블루스크린에 대한 원인 찾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제 일단 제가 이 하드디스크 자체가 결함이 있나 없나까지를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좀 볼게요. 그러면 저 하드에 물려 있는 다른 컴퓨터가 하나 또 있었단 얘기네요. 네네. 네. 그냥 삼성에서 아예 다른. 네. 아, 삼성 컴퓨터에 꽂혀 있던 거예요? 네, 2013년도. 안녕하세요. 아, 예. 이거 네. 랩탑이 이게 부팅이 돼가지고.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나요? 아, 배터리 여기 케이블 있을 거예요. 어? 94%나 되는데 왜 안 켜졌지? 어, 이렇게 해서 안 나온 거더라. 아. 왜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보고요. 와이프 한번 집 근처에서 한번 밀어서 다시 했다던데. 윈도우를요? 아예 다 포맷을 해서. 네, 윈도우를 전체 다 했죠. 바이오스 뭐 만진 건 없으세요? 아, 만진 거 없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애기가 건드려서 그런지. 아, 네. 지금 SSD 하드가 인식은 되는데 네. 시중에서 컴퓨터 수리점에서 윈도우를 다시 깔았다면 네. 이 바이오스 설정값을 바꿨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부팅 옵션에서 아무것도 네. 없거든요. 됐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이오스를 혹시 만지시거나 설정을 뭐 건드신 게 없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SSD는 인식은 돼요. 지금 128기가짜리. 네. 잠깐만요. 이렇게 설정값을 넣고
저장을 해보죠. 부팅 되죠. 아, 네, 잘 나오죠. 부팅. 예, 값이, 그니까, 그, 기존에 삼성에서 처음 제공했을 때, 리커버리를 설치하면서, CMOS에서 UEFI 모드가 이렇게 설정 값을 바뀌었던 게, 네. 동네 수리점에서 얘를 밀려면, 네. 그 방법을 약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롬바이오스에서 그 시스템 설정 값이 좀 바뀌어 있다. 예, 그래서 부팅이 안 됐던 거예요. 이상은 없는 거죠? 부품에 대해서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점검하려면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처럼 단순하게 부팅이 안 됐던, 네, 그 메시지에 관해서는 아까 바이오스에서 설정 값이 좀 바뀌어 있다. 아, 네. 아,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은 게 맞나 본데요. 아, 지금 4%잖아요. 네. 나 아까 꽂았을 때 94%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노트북도 배터리가 사용하다 보면 수명이 점점 줄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교체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교체하기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답터, 충전기 아답터 연결해서 쓰시는 거고요. 와 보시겠어요?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 검사 플레이 해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1테라짜리 지금 시게이트 하드인데 하드 검사상으로는 하드 자체는 이상 없어요. 하드 자체는, 네, 이상. 하드 자체는 깨끗하고 이상이 없고요. 네네. 지금 이거는 배드 섹터라 해가지고, 네, 하드디스크 섹터별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1테라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아. 근데 2시간까지 못하지만, 네, 지금 한 20%, 10%, 20% 검사하는데 깨끗하거든요. 네네. 고로 하드 자체로는 결함이 없다. 아. 멀쩡하다. 예. 얘는 부팅 되는데, 일단, 사장님? 네? 얘는 부팅 되는데요? 아까 화면 막 떨린다면서요? 아,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요? 예. 그게 복사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기억에는 이런 하드에다가 복사를 해드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그거는 지금 저기, 부팅 돼요. SSD를 빼고 여기다 연결한다는 거지? 그렇죠. 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부팅이 안 되더라고. 이거 겁이 나서 얼른 빼버렸어. 이렇게 좀 화면이 떨린다고요? 볼까요? 이렇게 하고, 키면. 그때 이걸 해 주셨던 것 같아. 복사는. 이런 거에다가 복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복사 안 해드리잖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얘 윈도우가 안 깔려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연결해서 보면 되죠. 잠깐만요. 이제 열어보면, 예, 이제 알 수 있죠. 어디 보자. 윈도우가 깔려있던 하드는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복사를 그때 윈도우는 깔려있긴 맞는데, 네, 저희가 해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사를 했으면요, 네, 이 SSD 120기가짜리 얘하고, 네, 얘하고 파티션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복사를 한다면. 근데 지금 얘는 120은 파티션이 3개, 네, 지금 한 600기가 되거든요. 한 650기가 같은데 도시바 65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파티션이 4개로 돼 있고, 그리고 더더욱 이 기존의 얘 도시바 얘 하드의 C드라이브 얘는 날짜가 2017년도 7월이잖아요. 네. 그럼 그 쓰던 걸 빼버리고 여기다 새로만 깔아가지고 갔던 건가요? 이게 아마 이 제품은 노트북이나, 이게 어차피 이게 노트북 하드거든요. 일반 데스크용 하드가 아니라,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빼서 이제 따로 놔뒀던 거죠. 윈도우는 깔려있긴 한데 파일 손상이에요. 윈도우 파일 손상으로 나오는 거고. 아까 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해당 컴퓨터는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으로 입고가 됐고요. 그 전에 사실 저희 쪽에 한번 오셔서 AS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 아마 보드를 그
그때 아마 메인보드를 대원에다가 AS 교체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기존 영상은 아마 제가 업로드를 안 했을 거예요. 시기가 좀 놓쳐서 업로드를 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업로드 했나?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전원이 안 돌아서 제가 조치를 한 거는 일단 배터리, 2032 배터리가 다 돼서 새 배터리 교체하고 CPU 탈부착, 그리고 그 소켓 세척 정도 했고요. 화면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전원도 켜지고. 제 생각은 CPU가 자꾸 이게 뭐랄까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랭 쿨러 얘가 지금 너무 무거워요. 얘도 하나의 지금 주 원인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랭 쿨러로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케이스하고 수랭 쿨러는 본인께서 원하시는 모델을 구입을 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든가. 결론은 지금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이틀 정도 계속 제가 플레이를 할 거예요. 포맷하고 재설치도 해보고 이것저것 돌려보고 또 계속 리부팅도 해보고 다양하게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올라오고요. 고객분은 CPU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오셨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영상은 계속 쭉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